자, 오늘은 노가리로, 네, 옛날 메이플 사진 103,444장 볼 겁니다. 용량기가 총 15기가구요. 정말 많은 사진, 디시인이, 디시인이 뿌린 사진인데,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메이플 많이 못하게 해가지고 뭐 사진 모은 게 있었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뿌린 거 제가 다운받아서 얻었습니다. 자, 그럼. 자, 공노목. 첫 번째가 이제 공노목인데, 자, 공 11장갑이 얼마냐? 그러니까 장강 10퍼가 공이 3 올라요. 공이 3 오르는데, 이거는, 3? 뭐지? 이게 몇 장이지? 이거 60? 나 머리 60? 아닌데? 60퍼 4장에. 10퍼 1장이죠. 이 당시에 5,400이면 한 현금 한 8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옛날에 막 이제 이 당시에 진짜 그 장갑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공이 붙은 장갑은 천만당 만원이었어? 딱 5만원이네. 옛날에 막 그냥 물리방어라도 달린 장갑 샀었지. 요 노가다 목장갑 이거 끼면 진짜 스펙업 개쩔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옛날 메이플 웨딩홀인데, 결혼을 하면 이제 막 부케 던지고 막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막 연설하고 정말 재밌는 거 많았습니다. 지금은 재미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크림스 발로. 자, 이게 이제 옛날 비숍트 이제 홀리 심볼이었어요. 이건 이제 사냥기. 자,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지작, 지존작이라 했어요. 개잡알린거죠. 그 옛날 때 뭐 이거 그냥 물리방울에 달린거, 이것도 물리방울이요. 이건 이카로스의 망토, 슈피겔마 목걸이, 하트 귀걸이. 뇌전수익은 통당 650. 와, 주문 맞아. 이렇게 주문서 다양하게 사놓은 것도 센스였어요. 탁기사. 그리고 옛날에 썬콜은 적폐 직업이 아니라서 이 콜드빔이라는 악세로, 아니 2차를 사냥하다가 여기 보이시는 이 스킬, 이걸로 이제 사냥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부터 사냥 좋아지는데 매크로들이 많이 썼어요. 이브링즈 끼고 있네요. 와, 세팅 봐라. 그렇죠. 이 어쌔신들의 이제 국민 템 세팅, 점프 시프트, 럭키 세브. 아, 이거 필수였죠. 그리고 이제 다크 섀도우, 섀도우 파트너라고. 뭐 지금 실력은, 뭐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이 섀도우 파트너 쓰려면은 소환의 돌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한 개당 5,000원 정도였는데, 그 하인즈였나? 아닌데, 그 엘라스의 그 하라범탱이 있어요. 하라범탱이랑 뭐 정식 계약을 하면은 소환의 돌을 좀 싸게 살 수 있게 있긴 있었습니다. 마법의 돌은 또 뭐였지? 마법사 전용이었고, 지금 여기 보는 건 코크몰약이죠, 코크몰약. 10분이나 30분간 공격력이나 마력이 8 올라요. 이건 샤샤삭, 이거는 그 달림, 6번 의자, 이거 드레인이죠, 드레인. 이때 물약이 진짜 비쌌어. 보시면 이제 이 장어국이 82개밖에 없는 거 봐. 물약 하나하나가 정말 비싸가지고 포션 값을 아끼려고 이 드레인, 피흡이라는 이 스킬로 약간 수혈을 많이 했죠. 실제로 이제 하동쩔을 할 때 파워 엘릭서를 받고 쩔을 받았어요. 파워 엘릭서 화폐던 시절이었죠. 스틸 본인. 아, 이거. 이건 뭐 경매장. 옛날 자시. 이거 자시 뭐. 여기 이제 오르비스 배안. 이쪽에 보시면 나중에 상자가 나오는데 이 상자 퀘스트도 있습니다. 상자 부수는 퀘스트. 자, 허러망토. 이 허러망토는 그 커닝시티의 그 아픈 소녀가 있어요. 그 퀘스트를 깨면 허러망토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회피율, 그 다음에 물리방어력, 점프력, 이동속도 중에 네 가지의 그 효과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속 허망, 점프 허망인데 이속이 제일 좋아. 이 당시에 이동속도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건 이카루스야? 아, 허망은 무조건 회피율이네요. 배알 뭐 죄송. 그 튜브 있고, 이거 미스틱 실드, 그 크로노스 잡으면 좋죠. 그 당시에 300만원이었어요. 엄청 잘 안 떴는데. 그리고 머시망 저는 곳이네.
이때가 제 C2 전성기였어요. 화분 보소. 자, 이번은 이제 네, 크로노스 잡으러 왔는데 아, 자, 여기서 성수 그 저주를 해체하는 건데 아무튼 저주를 내 푸는 거였어요. 만병통치약이 비싸가지고 성수를 마시는 분이 있었고요. 물방울은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먹을 시에 일정 시간 더 피가 깎이는 게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 아니 마나 엘렉서 알약 버전. 약간 효율은 마나 엘렉서의 조금 70% 정도 효율이지만 들고 있는 수량이 300개 이상 들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허렵판. 허렵이 뭐냐? 허접한 아템창 아이템창. 박첨지의 수박 시원한 수박판. 아 이제 이 새끼 신상 떨릴까봐 작게 가린 거 봐. 이거는 이제 피그미 에그를 까면 주는 30% 주문서죠. 귀민 장공 개비쌌어. 그지 옛날 사냥터 돼지 향가라고 1층에는 이 리본 돼지와 그냥 돼지가 있고 여기 위층 부분에는 빨간 달팽이 파란 달팽이 등이 있어가지고 유저들이 한 20명에서 이 사냥터 한가운데서 막 사냥을 했습니다. 뭐 파티를 하진 않았고 따로 파티를 하진 않고 그냥 나오자마자 잡았어요. 동전 위치 보소. 여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사냥터 중 하나였죠. 1시간에 1억 정도? 아 머시맘. 머시맘을 잡으면 이제 1위 표창을 준다는 말 때문에 장공일 거예요. 이건 장공. 장공이랑 1위 표창을 준다는 그런 실제 사실 때문에 엄청 인기 많은 보스 중 하나였죠. 해안가 2층 감 달팽이 있고요. 인내의 숲인가요? 이제 엘라스 이제 슈피가 목걸이. 아 이거 좋아. 이거 딸기바. 이게 얼장인데 공격력이 달았어요. 이거 썬더 귀걸이.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기간 연장해서 막 하는 애들 되게 많았습니다. 에릭서팜 이지라. 이거 캐시옷인데 지금 엄청 비쌉니다. 판매 오래 안 해가지고. 이번 클레릭 자전 전직한 거 같고. 스탬프. 일시적 뜯는 거. 주니어 부기의 뿔. 이거 화분. 좀비 버섯. 주발. 옛날은 이제 배가 5분, 10분인가 15분인가 한 번씩 와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표 보면서 진짜 버스 기다리는 듯이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동 도중에는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거 10분? 그 다음 10분 뒤에 버스가 출발해요. 그래서 출발하기 1분 전에 가면은 11분, 9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뿌 하면서 막 눈앞에서 버스 출발 존나 슬퍼. 아 여기도 되게 좋아. 옛날에 이제 여기가 이제 사냥터 중 하나였죠. 호몬이랑 이 클로 이 사이티 인기 사냥터 중 하나였죠. 옛날에 결혼 이랬어. 진짜 재밌는 거 개많아. 와 애들 룩 봐봐. 시스템 자체 진짜 좋다. 꽃무늬 튜브. 아,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좌약 같은 거. 이게 이제 힘을 올려주는 알약이에요. 이것도 필수였죠, 옛날에. 도핑 물약. 그리고 스피드. 세계여행 가야지. 야, 10만 장 있어. 아, 유탄의 돼지 농장. 정말,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는 전설의 그런. 괴물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세계여행 상하이였을 거예요. 야시장. 여기 패사층로. 와, 지작이다. 개쩐다. 메론 수박바 있다. 메이플 위덤 방패. 불러, 일어나. 이별이란다. 자, C2는 이제 일직선 사냥터로 이런 사냥터가 메이플에 거의 최초로 나왔을 거예요.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가티아랑 아리엔트가 생긴 이후로 진짜 엄청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라는 개념이 엄청 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24시간 켜놓고 길도한테 막 자리 양보하고, 이때 제일 사기 직업이 이제 메카닉이랑, 메카닉 레이저 쓰는 거랑, 그리고 또 뭐 있었냐, 스커 상어 날리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근데 스커는 3차전 직전에 개호구라가지고, 3차전 직전에 스크류 펀치 하다 접는 경우 대반수죠. 이건 이거, 크발에 건보 풀었네? 그, 머시마 쪽에 건보 풀었네요. 자, 여기는 이제 되게 체계적인 사냥도 불과 어둠의 전장인데, 총 6명에서 파티를 해서 사냥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선은, 뭐, 여기 센터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로어를 쓰는, 다크나이트가 있던가, 아니면 아크메지 썬콜이, 블리자드를 쓸 수 있는 썬콜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반대편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 명을 배치해주고, 그리고 이 옆에 힐러, 비숍을 배치해줘요. 뭐, 로어를 쓰면은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피를 계속 수혈해주는 이제 비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이제 이 블리자드의 그 범위가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격수라고 사수, 어쌔신 등등, 이런 잡몹을 잘 먹는 애들은 이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총 6인 팟으로 이 맵을 파티적으로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에 대해서 이제 신받고 블리자드 블레스 받고. 된장맛 아이스바 이상한 귀걸이 핀 묻은 사과실 이건 자리 용습 입구. 자, 이런식으로 옆에 비숍이 있습니다. 사진 이렇게 옮겨줄까? 이거 도깨비 푼 거일 거야. 자, 이곳은 이제 도깨비 퀘스트라고, 곡주, 그리고, 하나 뭐였지? 곡주랑, 도루묵, 그리고, 뭐, 그런 산적, 돼지고기 산적,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왼쪽, 오른쪽에 그 위치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 뿌리면은 이 파란 도깨비, 노란 도깨비, 초록색 도깨비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들을 아마 엄청나게 뿌렸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어로 하는 거. 타락법사 마법. 헉? 뭐야? 손 걸려 어떻게 올라갔노? 씨발려나? 자, 여기는 이제 슬리피로드 던전을 가는 곳인데, 이 밑에 빠지면 스톤골렘을 볼 수 있죠. 이 당시 스톤골렘을 이제 만나면 거의 뒤졌다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올라왔지? 이거 뭐야? 슈피게마? 몬카? 몬파? 1차 히로승 키? 시작 로어다. 와, 옛날에 진짜 배 많이 탔어요. 유저도 많은 것도 있는데, 일진들, 자, 붉은 채찍, 막대 사탕. 와, 일진들 포스 느껴진다. 지금 여러분들 PC방에서 열차 이거 배 타면서 화장실 갔다 오죠? 마야 왜 때려? 대제양가. 오, 여기 이제 월드맵 상회. 여기가 소 나올 거예요. 음모 하는 애. 웨딩홀. 무한 스틸 갑니다. 이런 닥쳐 시발려나 질랄하네. 넌 친구 있다고 나드냐 병신. 에이 조랄. 자, 이 망토는 이제 루디브리엄 파크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지 나오면은 상자를 깔 수 있거든. 그 상자를 마구 까다 보면 아이템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망토인데 물리 방어를 밖에 없지만 이 당시에 이 망토 있으면 기분 개 좋았어요 진짜. 이건 장노스탄. 그리고 낡은 글라디우스의 검. 이거 마가티아야? 아닌데? 루디본엠 아니에요? 루디본 파퀴 아니에요? 연금술 망토인가? 이건 그 옐로우 문이 있고야. 마가티아야? 이런 씨. 달팽이 이거 그 메지테이션 이건가? 헷갈린다. 이 자식아. 아 PC방 이제 가면 이제 무기 대여해줍니다. 요구르트. 에 캔디 있네 캔디. 이거 PC방 그 설문조사하면 랩업 시켜주는 거. 옛날에는 이제 경매장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막 자유시장 1-1, 2-1 하면서 전부 다 쇼핑을 돌아야 돼요. 진짜 쇼핑하는 최소 5시간이야. 그래서 1-1 먹으려고 매크로 돌린 거 진짜 왔었는데. 아, 뇌전술 이거 하이완 토비 표창이죠. 임디오. 사다리에서 매달리지? 체력 회복 빨라지. 얘는 캣발, 캣발이네, 캣발. 캐시 개말 질렀네. 와, 스공 300. 신점 30%. 아, 맞아. 자, 왜 덱스를 올렸을까요, 어쌔신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템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치가 필요해요. 럭, 무조건 도적이라고 럭이 아니라 보조 스탯이라고. 이 덱을 올려야 돼요. 덱을 올려야지 탭을 깰 수 있습니다. 갑부들만 이제 올락 올 힘 할 수 있어요. 소환수 피그니. 시프다. 아 여기도 이제 엄청난 사냥터 중 하나였죠. 1층, 1층, 2층, 3층으로 총 나눠서 3-4파트를 했던 이제 고렙 고렙터 사냥터였죠. 믹스 골렘, 미꿀 사냥터. 뭐야 선풍기 뭐야. 뭐지? 로딩인가? 아 됐다. 그럼 준비. 아 작품. 옛날 작품은 이제 확실한 이제 파티 체계를 짜야 됐고요. 팔을 이제 떼는 순서가 있습니다. 팔 떼는 순서 있어요. 무조건 1-1부터 만드는 거 해야 돼요. 자투 이 당시 5,000만원 먹여주는 거 개비쌌죠. 찰리 중사 오래 있지도 못한 못하면 다가버려. 그리고 파티 입장 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작품을 누가 입장하면은 그 서버 그 채널의 작품은 잡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작품 시간표가 있어 길드 내로. 와 10변태다 이 새끼는. 와 아 합성입니다. 아, 대만. 여기 대만에서 이제 마지막 퀘스트가 대왕진해를 잡는 건데 그 대왕진해가 일기 표창을 주기도 합니다. 먹어본 적 없지만. 아 이제 여기 이제 윙키. 파티 퀘스트가 난이도 구간별로 있어요. 첫 번째 커닝 시티 파괴, 루디브리언 파괴, 그 다음에 오르비스 파괴,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 오르비스 바퀴 같은 경우는 총 1부터 한 6스테이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스테이지가 정말 간다합니다. 맵을 막 타면서 상자를 몇 개 부수고 갖다 주면은 게임이 끝나면서 경험치를 줘요. 그래서 그 1라운드만 깨고 나가는 게 오르비스 경파 경험치 파티. 그리고 끝까지 깨서 마지막 그 슈퍼스타 스타픽시를 잡는 게 클팟. 보통은 경팟이 되게 많아요. 와, 어떻게 찍었노, 시발년아! 노랑인 클란? 의외로 카산드라는, 와, 이거, 이거 헬멧 쓴 것처럼 한 거네? 와, 1비 642, 럭 20 가운파입니다. 50에서 52 흑값 싸요. 파, PK 워표도 이민 고들 52통 금비 23통 판대요. 법사 지조 엘릭 파일 화성 4천 다감 14. 와, 이거 그건데 이거 좀 비싼 보드. 여기 받았고 여기서 이제 망둥어 쩔 있었죠. 망둥어 쩔 망둥어만 잡는 거 상인 힘 주면서 니 많이 나 많이 먹었다 마 미친 니들 나한테 만나서 잡치면 뒤진다 거짓에 키야 키키 아이마가 깍지 하이랜더 와우. 아 데뷔존 파티도 있었죠. 깨면 깰수록 이 데뷔존 모자를 주는데요 클리어 횟수가 한 1000번에서 2000번 되면 이제 궁극의 뭐 아니 그러니까 최종 형태의 데뷔존 모자 옵션 되게 좋아요. 자투급으로 좋은 게 있는데 저는 하다가 접었습니다. 개빡쳐가지고 씨 토급기래 씨 토급기래 토급기 씨 자 이제 C2가 있으면은 그 왼쪽 구역에 이 C2의 몬스터보다 훨씬 더 적고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경험치를 덜 주는 그냥 로이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C2 다음 하이완 사냥터인데 인기 많았죠. 여기도 1자 맵이라 오늘은 처음으로 캐평을 받아보려고 캐릭터 평가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야, 이 당시 천만 원만 좀, 천만 원이면 좀 돈 좀 많은 뒤에? 화염의 카타라도 있네? HP, 1830. 자, 여기도 이제, 네, 덱스, 보조 스탯 있죠? 3차, 와, 이때 3차 진짜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3차씩 하면은, 어둠의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어둠의 크리스탈 조각을 모아서 어둠의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어둠의 크리스탈 개비쌌습니다. 무조건 흙수저도 이거 돈 다 끌어모아서 다 사야 되는데 이 어둠의 크리스탈 모으면은 그 돌멩이 앞에서 문제를 줘요. 그 퀴즈가 거의 이제 수능 문제급으로 어려운데 다행히 족보를 키고 하면은 네 살 수 있었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로 잘못 클릭하면은 문제 날아가고 다시 어둠의 크리스탈 돌려야 돼가지고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네랄 던전으로 이동시켜주는데 여기서 이제 긴장 좀 탑니다. 나의 센파이 나의 스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센파이 잡은 다음에 그림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3차 전쟁 하면 돼요. 도라지 농중의 카이 크바한테 죽었네요. 라마스테프 지장 아니고 똥작 에스터시드 갖고 있네. 얘 좀 가쁜가? 와, 얘, 룩 봐봐. 와, 룩 봐봐. 룩 좀 꿀 줄 안 돼? 니, 길드 닌자. 하필,
갑자기 씹어만 와 이때 펫 레벨 15레벨 찍으려면은 거의 뭐 사랑해 앉아 응가 좋아해 안돼 이거 약 24,000번 정도 하면은 레벨 15 찍거든요? 얘는 거의 뭐 하루 12시간씩이 팬들랑 교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팬매크로 있었음. 아 맞아. 근데 매크로 돌린 건가? 아 여기가 이제 미용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이었죠. 이거 헤어가 남캐들의 이제 간지 로망 그 자체. 아 비워 흑수정 사장 더 여기 썬콜이 2층에서 쓰면은 1층 다예요. 정말 좋죠 여기. 오 이거 개 비싼 건데 개간지템. 다크 표도 인스. 닉네임 감동. 반달더주 반갈죽하자. 아 커넹시티 공사자 여기도 사냥터 인기 많았습니다. 옥토퍼스가 아주 잘 잡혔죠. 아 여기는 이제 위험한 골짜기라고 이 레드 드레이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저들 사냥할 이때 두 배 이벤트하면 여기 그냥 꽉 찼습니다. 여기 개쩔어요. 캐평 해달래. 야 그 페리오 가서 나무나 캐라 씨. 이 새끼 MP 딸리니까 MP 회복률 향상 마스터한 거 봐. 칼은 대장장 역할 왜 이렇게 많아. 왕부 있네. 왕부 아일랜드 포크차 이게 왕부. 아 그리고 이때는 이제 레벨 차이가 나도 럭이 높으면은 데미지가 바뀝니다. 반대로 레벨 차이가 나도 레벨이 내가 더 높아도 럭이 낮으면 데미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언 호그 그리고 주니어 북이 덱스였나? 아 덱스였을 거예요. 주니어 북이 아이언 호그 버블링 나머지 절대 못 때려요. 전사가 버블링 때리죠? 올믹스. 인기 사냥터 위골 초코 뿌리기 흑수저기요? 이 새끼들 결혼한다고 300원짜리 3회치 대여하주 옷 입은 거 봐. 누구는 이렇게 하객들 넘쳐나게 하는데 얘네들은 아 여기 이제 방황해서 리게이터 잡은데 여기 밑 1층에 주니어네 키를 돌아다니거든요. 엄청 안 죽습니다. 와 얘는 피부 새까만 것부터 진짜 일진들이다. 매일진들. 아 여기가 이제 첫 사냥터죠. 바로 헬레시스 사냥터 1층. 1층에 달팽이, 2층 슬라임, 3층 주황버섯, 4층 초록버섯 이렇게 레벨별 약간 구간별로 있는데 레벨 천천히 업하고 어메탄만에 성장하시면 돼요. 심지어 여기서 사냥 어떻게 하냐면요 1층에서 막 더블어택 빨간데 핑이 컷. 근데 MP가 없어. 근데 파란 물약을 먹으려면은 그 당시 200원 300원이었으니까 엄청 비쌌어. 그 물약 한번 먹으려면은 거의 뭐 현금 1,000원 쓰는 급이라서 저기 여기 지푸라기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둥 MP 차요. MP 찬 다음에 다시 더블어택 진짜 파란 포션 한 개 사기가 너무 비쌌어 그 당시엔. 밥 한 번 먹고 다 차있다고.
와 이때 4차가 지금 220 정도일 거, 220에서 230 정도 난이도일 거네. 난이도일 거예요. 본 헬름. 럭키 세븐. 어, 막마 쓰레기예요. 그립습니다. 눈가림치 이상하던 새끼. 학수적 결혼해 지인. 자, 이 스킬은 처음 보시겠죠. 라이딩이라고. 이때는 뭐 더블 점프가 있던 직업이 뭐 정확히 있다면은 도적의 더블 점프. 더블 점프일 거예요. 더블 점프. 아니 더블 점프 아닌데요. 뭐지? 플래시 점프라고. 네. 유일하게 있는 직업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딩이라고 2천만 원, 5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멧돼지랑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퀘스트를 끼면 라이딩은 탈 수 있는데 그때 이동 속도가 120에서 140까지 늘어나는 그런 약간 빨라요. 진짜 빨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사랑 공수는 필수였습니다. 라이딩 컨트롤 개필했고요. 이거 아수라, 이건 뭐 쉽 그 뭐 힐칠드 그리고 픽파킷. 에이씨. 아 몸파. 아 이거 루디파킷. 1332233331311. 더비 배차. 와, 얘 일비 있네. 얘 장사꾼인가? 아하. 여기 이제 남동, 지금의 남동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지만, 이 당시 남동에서 사냥하던 유저가 있었죠. 바로 힘법사. 힘법사가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이 포이즌이랑 기술을 써서, 독 데미지는 힘을 올려도 데미지가 고정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힘법사는 여기서 이제 포이즌으로 한 대피를 만들고 마무리로 이제 빠따질해서 하는 게 힘법사 사냥법 중 하나인데 정말 신박했죠. 돈 자랑이에요 이거. 믿긴 믿겠지만 돈 자랑 중입니다. 크리스탈 귀걸이. 어, 괴종식이다. 얘도 퀘스트 줄 텐데. 얘는 짧았는 것 같은데? 아니, 굳이 살구나. 자, 하트완드가 뭐냐? 피그미 액을 까면은 이제 요즘을 치면 골드애플이죠. 거기서 나오는 완드인데 나름 괜찮은 아이템이라가지고 이렇게 작을 해서 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피작이네 얘는. 낚싯대 이것도 보자. 바베큐. 바베큐. 에 그거죠. 몸파. 엔젤링드. 신기하게도 늘 배고파요. 아 여기도 이제 엘리니아에는 슬라임 사였던데 여기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슬라임 동굴이죠. 여기 상위완이 이제 초록이랑 뿔버섯, 그 다음에 퍼즈아이였나? 그 다음에 좀비 루파. 얘는 진짜 매창이다. 이 당시 백지금은 여 디스펠이다 이거. 흠, 백초마을이죠? 신식용 강아지, 와. 어릴 때부터 인성이 덜 됐구만, 이 새끼는.
아 퍼닝 커닝 팝게. 아 이거 비니가 진짜 인기 많아. 이거 비니고 여자들은 무조건 이 헤어스타일하고 눈깔도 이거하고 거의 강남민급이고요. 남자애들 머리 그 다양한 이거 좋아. 사자 머리 이거 좋고 오르비 세주는 거 이것도 좋고. 이 당시 룩도 진짜 옛날 감성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저 룩이 유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목마? 에, 목마 여기도 여기 사냥도 되게 좋아요. 목마 잡는 거. 와 가끔 크발 두 마리 뜹니다. 아주 희비하게. 뭐야 여기는 씨. 아 스피어맨 4단 치르기. 아 여기도 좋아. 여기 밑에 곰자 곰탱이 잡는 거. 식물길이냐? 나무 자라는 거 왜 찍어? 아 차지찬 벌파. 여기서 주니어 예티랑 예티 잡는 거 좋아요. 내 턱이 돌려주셈. 잠깐 내놔 보시던 거 아니면 돌려주셈. 따먹으라 하신다. 돌려주세요? 내 턱은. 아, 월묘팟. 얘 컴퓨터 꾸지다. 저사용 못한 거 봐. 이게 라이딩이에요. 아 여기 아리아트 퀘스트. 와 뇌전 개많아. 로미오 줄리엣과 로미오 파케인데 줄리엣 줄리엣 파케가 있고 로미오 파케가 있어요. 보통은 로미오가 더 많습니다. 근데 줄리엣이랑 로미오 파티 퀘스트 둘 다 하면은 하트 모양의 그 펜던트를 줘요. 그래서 나름 사람 모아서 줄리엣도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골렘의 사원 공중점 V지랄. 딱 봐도 여기 매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한 거야. 박수죠. 와 이거 히어스 광고급인데? 태평양을 보며 고랩을 꿈꾼다. 제자사 메이플 이어링. 와 십지장 아니야 십지장? 악마 다섯 장 발린 거 아니야? 근데 교불이죠? 장교불이죠? 장교불이야. 엥? 뭐야 스몰랩 여기있어. 자 여기가 이제 루디파키의 마지막 크로노스일거예요. 아닌데? 알카노스? 뭐였지? 알리샤르. 이 순간만큼은 진짜 개떨립니다. 마지막에 왔다는 그 느낌. 30분 동안 도착했다는 그 느낌. 알리샤르 지금 얼마나 꿀잼 드립을 들었으면. 자, 여기는 이제 태국이라고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시면 엄청나게 큰 아나콘다 있어요. 여기서 폴라의 슬리퍼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깨면은. 혹수죠. 여기는 이제 무려 좀비 머시맘이 나오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고 공포의 좀비 머시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게 만들었어요, 맵을. 떨어지면 죽는다는 느낌으로.
화비. 진짜 화비다. 1비 표창이랑 똑같지만 새롭게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어요. 박첨지의 수박이에요 이거. 지금도 있는 데 있을 거야. 나뭇잎 귀걸이. 와 이거 이게 지작이지. 아까 똑같네요 이거. 와 6억이네? 6억이면 와 한 30하나? 야 10%가 연속 5번 발렸는데 얘는 진짜 장사꾼인가 보다. 간디바보우. 진짜 옛날 이런 잡템들도 다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용 상점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컴퓨터를 직접 켜놓고 메이플도 켜놔야 돼요. 하지만 돈 많은 금수저들은 자동으로 이제 알바를 돌리는 자동으로 이제 세워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템팔아주는 그런 상점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흙수저들은 이렇게 해놓고 컴 꺼놓고 자죠. 아시안의 GT K그 이거 지장인가 본데? 일장 실화냐? 아 리스틱도 이때가 더 좋았는데 이때가 더 멋있었어. 이거는 블레스죠. 아 신궁 이거 퍼펫이 이거 허수아비 필수야. 이거 어그로 끌 때 신궁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사거리가 길고 덱스가 높아가지고 멀리 있는 랩 높은 몬스터를 잡기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알각이라고 그 리플의 협곡 가면은 그 알 있어. 알이랑 무슨 뭐 있는데 그 알각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사거리 이용해서 한 대도 안 받고 사냥하는 게 있어요. 당공 얼마인지 좀 주시오. 어 이거 그건데 한 건가? 이 캔디인데 이거?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와 옛날에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린이들이 했던 거라서 감성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냥이 전부가 아니고 스펙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노가리를 까면서 본인들의 이제 메이플 라이프를 즐기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막상 이때로 돌아가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추억은 미워. 왜냐 군대도 미워하기 때문에 추억은 단지 추억일 뿐. 자 여기 주먹표고 일어서가 있는 곳 가려면은 여기 사랑파이브가 있는 곳에서 더블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더블 점프 있던 애들 허밋밖에 없었고요. 텔레포트를 가려면은 텔레포트 마스터를 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템프로 넣으면은 애들이 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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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친듯이 노력하는 거 보면 개꿀제. 옛날에 여기에 누가 튜브풀을 해서 튜브 하나 먹으려고 막 2, 30명이 막 점프하고 있어. 아이스진. 와 이때 파플라토스는 이제 6명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졸라 패야지 이제 클리어가 되는 게 이제 그 당시 파플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뭐 한 120레벨 정도 유저가 솔로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스펙업 상태가 되는데 이때 파플은 진짜 무섬의 그 자체였죠.
옛날에 보스 기본 트라이 1시간부터 2시간이에요. 혼테이즈한테 6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6명이서 노목 이거 60퍼 오작.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 줄게요. 자, 보시면은 노가다 목 뭐 1억이네? 1탄 1원. 자, 1원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최소 지금 1억에서 10억이죠? 이거는 절대 사지 말라는 뜻이잖아. 왜 이걸 이렇게 해놓냐, 물품이 다 팔리면은 이 흙수저 장사 같은 경우는 물이 다칩니다. 그래서 켜놓고 있다가 갑자기 내 자리 바뀌면 이제 직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루디파키 구하는 곳. 주니어 느끼. 거의 3대왕, 3대장. 와, 근데 미스티시드 많다. 부자들 많았네, 이 당시에. 야, 나 때는 씨, 냄토도 힘들었는데. 얘는 뽀샵했네. 할머니들. 이때 좀 멜라도 좀 무서웠어. 그냥 무섭게 생겼어, 그냥. 녹갑충. 장팔 사모. 여기 이제 오르비스 파크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저 옆에 상자도 부수고. 이거 타코야끼네요. 일본 가서 사왔네. 도플갱어? 아, 이게, 자, 이거 아주 야비한 장사 중 하죠. 봐. 나무 열매 팔아요. 나무 열매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쓰레기템을 400만원에 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보통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에 가니까 나무 열매를 700만원, 여기 400만원보다 300만원 더 비싸게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새끼 바본가? 여기서 400에 사가지고 700에 팔았는데 얘는 거래를 안 받고. 사탄 기절이래. 뇌전 400, 한 통 400씩 판 자크롬산 망자 꺼져. 106344는 몇 장이냐고요? 10만 장 넘죠? 물고기 작살? 오, 딜 좀 나와. 크로노스. 아, 여기는 이제 데스티니 사연터라고 클레릭이 정말 좋습니다. 힐이 들어가지고, 힐이랑 그 3차 새끼 그게 들어가지고 안 맞으면서 사냥도 할 수 있고. 이 듀프 썼네, 이 새끼 듀프. 그 몸 몰아주는 버그 썼네요. 아, 여기 이제 빨코 퀘스트. 여기 레벨업 구간. 엘리게이터. 여기 일본. 와, 여긴 나도 진짜 오래 기억이 안 난다, 잘. 크롬이 48제. 어. 구구구구다, 키? 불러봐야 교환할까, 씨발. 그냥 원신 새끼들이 사과랑 조개랑 바꾸자는 거 뭐가 달라. 불러봐요, 교환 안 끄고 흥정할게요. 450. 솔직히 너무 싸구요. 히님 한번 교환 끄지 마시고. 라투바요 선제점 교환 끄지 마시고. 703. 차량 파워 줘. 옛날 이것도 되게 인기 많았어. 중간에 대사 끊어가지고 그 재밌는 대사 만들기. 이건 떡작이네요. 경파, 오르비스 경파. 와,
자, 지금 호르, 자, 혼택이 지금 8시간 18분 남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처음 시작은 12시간 00입니다. 즉슨 3시간 42분 동안 혼택이 트라이 한 거예요. 이건 쉬도 못 사겠다. 아, 이게 바로 이제 대왕진해. 중국에서 이제 마지막 퀘스트로 등장한 대왕진해가 1비 표창 줍니다. 와, 근데 닉네임 봐봐. OW 도적 빠사. 뿌루링. 스틸 듀프 사절. 에오스 귀환 주문서. 자, 옛날에 배탈 나면 티켓 사야 돼요. 그 정류장 앞에서 티켓 사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못하요. 그지들 못합니다. 그지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퀘스트 템일 텐데 이거 기억 안 나네. 이것도 기억 안 나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와, 너무 다 옛날 템들이야. 어둠의 크리스탈 있고. 유타? 금리 나도 있어. 마노. 아, 이때부터 이제 그 필드 보스가 나왔죠. 마노. 뭐 이상한 왕꽃게. 여기 코코넛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는 코코넛 몇 개 있습니다. 그 이미지 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몬스터. 참고로 얘네들이 이제 나타났다 하면은 뭐 X 대화를 하는 말을 하는데 막 XXX XXX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몬스터들의 대화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일반적인 메이플 유저들. 하지만 그 무릉, 아 무릉일 거예요. 무릉. 지금 이제 무릉 가가지고 무릉에서 그 무슨 이제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 퀘스트를 깨면은 이 몬스터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책을 배운 다음에 퀘스트를 깨면은 그거 모르는데 되게 많아요. 개구리. 뭐라는 건 다 나도 몰라. 얘는 이제 지금 인생 망하러 가는 거죠 지금.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너 이제 못 올라가 새끼야 이제. 얘는 접어야 돼요 이제. 망캐예요 망캐. 태공. 그리고 이제 4차 스킬 같은 경우는 마스터리 북이 이렇게 개별로 있어요. 개별로. 옛날처럼 막 20마법 30마법이 아니라 개별로 있기 때문에 스킬에 따라서 가치가 값어치가 달라져요. 제일 비싼 게 메이플 용사 30이랑 20. 심지어 실패 확률도 있습니다. 막 현금 몇십만원짜리 메이플 용사 30짜리 쓰다가 실패하면 날라가요 기분.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게 샤프와 이제 푸른 켄타로스 잡음 나오는데 제가 그 신섭에서 먹어가지고 팔았는데 돈 좀 짭짤하게 벌었습니다. 제네시스도 비싸요. 와, 혼텔 5시간 걸린 거 봐. 쉬사러 가는 순간 주는 거예요 그냥. 스틸범 찾음. 아, 서린의 골짜기. 여기가 노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무서워. 웨어울프랑 베어울프 있어가지고 개무섭습니다. 심지어 몬스터 중에서도 키가 졸라 커. 웨어울프가 눈도 개무서워 진짜. 둥둥. 자, 그때 이 다크사이트 없으면은 그냥 어린 그냥 쳐다도 못 봤어요. 만화가 나타났습니다. 리스상고 전직교관. 그지룩을 꾸며놨어 이씨. 옛날 캐시샤머 이랬습니다. 베스트 아이템 광선검이 이제 모든 템에 적용이 되고 찢어진 청바지 필수고 투명모자 필수고. 아, 호랑이 발자가 필수죠. 얘 말고 루디브리엄에 그 엄청난 키 큰 여자에서 걔 졸라 무섭게 생겼어 진짜. 아, 옛날에 이제 광석 조각을 모아서 이렇게 광석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광석을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제작한 데 쓰기 때문에 광석이 좀 잘 팔렸어요. 오, 여기 타나토스. 여기 타나토스 아닌데 이거. 아무튼 타나토스 친구 게이트키퍼.
여기도 막 사냥법이 있었는데 렛나즈 애들은 주발 태공. 아 아이젠도 이제 거의 노가다 목장갑 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을 할 수도 있고 캐릭터가 확실히 낄 수도 있고 노가다 목장갑 급이죠. 포크 쌉니다. 싸요. 스포아 캐평 부탁드립니다. 돈은 솔직히 없고 보여드리기도 싫습니다. 돈으로는 평까지 말아주세요. 캐평이지 돈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잘 키우는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평가를 주십시오. 문과냐? 자, 이거 어떻게 죽었냐면요. 자, 여기 위층에서 잘 떨어지면은 체력이 답니다. 그걸로 죽은 거예요. 이제 군형도 옛날 그 믹스골레 타나타처럼 1층, 2층, 3층, 4층으로 파티를 나눠서 짰습니다. 여기 정말 잘 오는 사냥터 중 하나죠. 군형. 떡장인가? 떡장인 것 같네. 아 고른공원 여기 사냥터였죠. 스타픽시. 아 필리야 마가티아 캐스도 많이 깼는데 이게 떡매반가? 이 메바가 이제 어쌔신이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그냥 백퍼작을 한거예요. 백퍼작 그냥 싹다 갖다 박은게 떡작이라고 떡매바죠. 떡매바 그냥 국민템이에요. 얘는 장사꾼이네. 얘는 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 파월리스가 진짜 비쌌거든. 그리고 옛날에 100개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알약버전 루디브레 파는게 좋았고 여기가 이제 슬리피우드 좀비 입어서 나오는 그 사냥터. 여기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공원 나눠져 있습니다. 전 세번째에서 많이 했네요. 뭐야 에스피어 밴디 뭐야 이거 버그네. 우리 길드는 너같은 쓰레기 말 안들어. 넌 찌랭이라. 아! 이 드레이크의 밥상이라는 맵에서는 초록 달팽이가 실제로 젠이 돼요. 이거 버그 아니에요. 실제로 초록 달팽이가 젠됩니다. 그 메이플 도감에 나오는데 아 그 택배 다 보내놔가지고 여기는 이제 무릉으로 가는 곳인데 이 두루미가 저를 태워줘요. 그래서 보통 10분 걸리는 게 1분밖에 안 걸려서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좋았죠. 이 두루미가 저 태워줍니다. 운영자님 돈키가 한 달 전부터 님의 이별 길드 자리를 스틸합니다. 좋지 부탁. 과비 그 줄리의 파페 여기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휴머로이드 진짜한데 여기 경험치 개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폭업을 하는 곳이라서 한 명한테 몰빵해줘서 육성하는 그런 방송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클리어 하지 않고 저거 퀵게임 좀 개워도 맞아 왼쪽 오른쪽 가서 열쇠 얻어와야 돼. 멧돼지 필수예요. 물테이크
누가 건보 벌었죠? 장민. 어, 이것도 비쌌어요. 장갑 민찼어, 종류가. 와, 번개이신 부입을, 와. 크로스업의 인기도 마이너스 56,000이 있어요. 닉네임 데몬슬레이어. 정말 오르비스로 가는 이제 열차 이 비행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었죠. 심지어 진짜 잘 만든 게 뭐냐, 배가 출발하면은 이 바깥에 있으신 크림스 발록이 나와서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 안으로 대피를 하라고 만든 시스템. 정말 잘 만들었으냐. 마치 여행을 하다가 하룻밤만 자고 가는 그런 이제 약간 일회성 외박 그런 민박집 그런 느낌을 정말 잘 표현했죠. 여기 밑에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이제 원래 밑에는 못 내려가. 왜냐, 여기 사다리 이쪽 구간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아래 축으로 나가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쯤 두 번째 칸에 걸쳐서 점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아니다. 포션 먹으면서, 맞아. 포션을 먹으면서 내려가면은 이 포탈이 그 약간 인식을 못해가지고 이동을 안 해. 그래서 포션 먹으면서 내려가면은 여기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가집니다. 아, 이제 이 동전 이거. 트리플 스로우.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얘는 진짜 짱 좀 많이 박아주세요. 뭐야. 아, 기지 먹었네. 번개신 그리프. 자, 4차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프랑 만용을 잡아야 됐습니다. 실제 지금은 이제 언럭키 이제 인조 그리프랑 만용이지만 실제 그리프 만용 젠 시간 2시간씩 재면서 잡았어야 돼요. 일정 확률로 나오는 그 템을 먹어가지고 4차 전직 교환한테 가면 4차 전직이 되는데, 이거를 정말 하기 싫은 분들은 루디부리아 33층인가 35층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그 상인이 있어요. 그 상인한테 주문서 그 4차 전직을 해주는 포리패스 주문서를 몇천만 주고 사면은 4차 전직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돈으로 사느냐 아니면 돈을 시간으로 사냐. 상철거 잘 그렸네. 헌텔 레펜턴트. 와, 이때는 카오스 헌텔이 없었죠. 그냥 헌텔 레펜턴트 이게 끝이에요. 아, 이제 여기가 이제 C2전에 나오는 1자맵 사냥터. 바로 초급 수련장이죠. 여기 진짜 1자맵이라서 사냥터 그냥 채널 꽉 찼는데, 내가 이때 언제 사냥했냐면요, 학교 가기 전에 오전 6시 일어나서 사냥하면 살아 없어가지고 그때 사냥했습니다. 그때 개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등교할 때 매일 볼 거면 개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되게 이제 사냥할 수 있고요. 방학 때는 한 새벽 5시 6시 일어났어. 6시 5시 일어나서 루디브리안 파키 가면은 한 나를 포함한 한 두 명이 있어. 그럼 파티를 일단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아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면서 이제 4인 파티인데 한 명이 필요하잖아. 그 한 명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려요. 계속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언제가 옵니다. 그럼 이제 하이하이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입장하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프리패스로 빨리빨리 돌다가 이제 자러 가야 돼. 막 엄마 와서 엄마가 밥 먹으래요 하면 이제 자러 잡아서 뭐해 언제 잡게 병신 배를.
이거 이상한 보따리 풀었네요. 하그나 지작인데 이거? 60%작 같은데? 왠지 모르게 도적이 진짜 이기 왔어. 법사랑 도적이 이때도 공수는 쓰레기였죠? 그냥 그랬어. 공수 그냥 인식이 별로였어. 인기도 내려주시면 건부풉니다. 야한 여자 구한 사진 보낼 여자? 따옥할 사람 옥다전 동전구 연애하는 거 둘이서 미네르바 부엉이 이 수많은 경매장의 그 자유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한 번에 검색해주는 한 개당 450원짜리 고급 부엉이죠. 부엉이 없으면 이제 템찾기 개인 들어. 와 얘는 10매 일진이다. 메이플 안해 품에 안해 현실 메이플이 짱이야. 크리스탈 만드 아씨 진짜 존나 불쌍한거 봐. 와 이게 사람 새끼인가? 이건 좀 아초 됐다. 메이플 굿. 아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 라이딩을 탈라오는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이 라이딩 타는 퀘스트가 이거예요. 이 돼지 새끼 지키면서 호랭이 개패해야 됩니다. 담배 모는 호랭이. 아 남둥. 청룡 합성이죠? 사기로 신고할까요? 아니 주면 되잖아요. 빨리 선물해주세요. 신고하기 전에 선물 안 해도 신고해요. 진짜 영구정지당해도 뭘 하지 마시고요. 씨발 아가리 타면 그냥 경찰이요. 여기 싸운다. 어디서 삼자가 끼어들어 키? 그러니까 싸물어. 흑수저 결혼. 이건 이 돈 없는 여자의 남자가 꼬셨다. 애가 꼬셨네. 빕스가 아 맞아 이때 그 이 흑돼지 룩이 이거 주황버섯 슈트 입고 이거 개귀여웠어. 맞아 이거 지금 안 팔지 않나 이거? 미니 흑돼지 된장 풀어봐라. 오 힘씨 허망. 아 맞아 이 엘라스에 있는 이거 이 시소 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 그네 탈 수 있어요. 그네 마을에 있는 이 의자 같은 시스템 전부 앉기 기능 다 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기치고 좋았냐? 천이 보고 넌 다섯 명이 봐 사기치고 이런 기준 좋았냐고 이렇게 좋았어? 얘 나에게 이거 어디서 하니? 얘 피아노스 동굴 그 전에 간 그 미니 박쥐 있거 눈과 함께 다니는 박쥐? 그 박쥐 잡아서 나오는 막 날개인데 미쳤네. 이거 거의 뭐 현상금 수백금이네? 문상 5천 짤짤 팝니다.
집전번 깝니다. 니 집전번 왜 궁금하냐고 필요 없어! 니 집전번은 필요 없어! 맑은 물 쭈쭈박 개당 1차에 다 삽니다. 호팡이다. 먹으면 따뜻해진다. 뭐 효과 있었는데. 쳐주죠. 커닝시티 파크에 와자 보스. 여기서 이제 물컹물컹 신발 주죠. 아, 여기가 되게 인기만, 인기 사냥터였죠. 몹들도 많고. 파케인가? 로미오 파케라고? 파케는 여기 기름 넣는 거 아니에요? 아 있네, 기름 있네. 파케네. 아 맞네 맞네.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이 기름을 드랍한 다음에 이 위에 비커에 뿌려서 비커를 채우면 돼요. 총 4가지 비커를 채워야 돼요. 지금 메이플 지금 플로리나로드 검은 마법사 힘에 다쳤다 있죠? 그거 지금까지 안 열었죠? 겁마 죽은지 오래됐는데 안 열었죠? 왜 안 열까요? 닫아놓긴 했는데 열어놓으면 껀덕지가 없습니다. 왜냐 지구방위 본부는 새로운 테마파크 던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열 그 껀덕지가 없어. 좀 열어! 와 번개신 번개의 아들. 자 지우개 뭐냐면 이제 피그미 에그를 피그미 아래 까가지고 일정 확률로 이 지우개 뜹니다. 루팡 지우개, 옥토퍼스 지우개, 슬라임 지우개, 여러가지 슬라임 지우개 여러가지 등등 있는데 지우개마다 드랍률이 좀 다르고 잘 안 뜨는 지우개들이 있어요. 이 지우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특정한 곳에 가면은 화염의 카타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냄비 뚜껑을 얻을 수 냉동 참치를 얻을 수 있고요. 한 개 되고 전기 채찍인가 그거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냉동 참치나 화염의 카타나를 많이 얻어요. 제일 인기 없는 게 하나 뭐였는데? 이거 두 개 말고 카타나랑 냉차 말고 하나 더 인기 없는 거. 그건 거의 안 봤죠. 연반도 줬나? 광선 채찍 맞아. 광선 채찍. 네, 부화기 지금 가격 990원이네요. 지금도 부화기 있는 애, 있는 계정이 있긴 해요. 그 막 레어악스 막 그 희귀템 선발전 할 때. 자, 이소 기카. 자, 옛날 애들 시세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 질문. 이거 길드마크. 사랑파이브. 아하, 이만큼 빨리 깼다는 거죠. 스피드팟. 낚싯대. 고이즈미련. 누가 사 장아, 네 애인 이름 뭐냐? 혹시 장애인? 와, 사탄 연전연패. 와, 월묘 여기도 사냥터 인기 되게 좋았어요. 와, 어금니가 이게 뭐냐면은 이 어금니를 모으는 이유가 오르비스에 가서 이 어금니를 갖다 바치면요 경험치를 줘요. 그래서 이걸로 좀 경험치 업하는 거 좀 꾸리긴 했습니다. 가성비에 별로 안 좋진 않아요. 아, 파플라토스 잡은 스펙. 님들 화팅. 짝짓기래, 씨.
이게 이제 커넥시티 파키인데 보시면 1, 2, 1, 2, 3, 4, 5 이 다섯 가지 숫자 중에서 세 가지, 세 명이 이제 발판에 앉는 건데 가끔 머리 나쁜 새끼들이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존나 빡쳐가지고 진짜 여기로 좀 가라고요! 예! 예! 가라고요! 가라고요! 파자고 왜 체크 안 해! 오, 돼지띠. 피자기네요. 피자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건 저랑 생각이 그렇지만, H피자를 왜 하냐. 옛날에 혼테일의 공격을 맞을 시에, 15,000에서 만 정도가 달았는데요. 전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은 혼테일한테 무조건 원콤에 죽습니다. 다크나이트의 뻥을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생각한 방안이 뭐냐. 장비에 HP 주문서를 발라서 피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HP를 2000 정도 올린 다음에 혼텔의 그 원콤딜을 버티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어거지 수신어키로 잡았던 게 피작입니다. 혼텔 피작. 와, 꾸민 거 봐. 와, 꾸민 거 봐, 진짜. 와, 이거 이거 10% 다섯 개 발렸다. 이벤트 쿠퍼. 와, 흑수저죠, 이거. 이거 흑수저 컴퓨터. 옛날 컴퓨터가 진짜 사양, 이거. 사양이 많이 안 좋았죠. 옛날에 컴퓨터 사양, 그, 검은 프로네요. 컴퓨터 사양 체크 엄청 심했어. 그래가지고, 저사양 모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건보 웰킹을 풀어. 이거 커넥시티 파크에 이게 직업별로 있을 거예요. 직업별로 뭐 전사는 18개, 마법사 23개, 뭐 도전은 15개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 이제 열어줍니다. 이거 검캔, 여기가 이제 용기사 사냥터. 일본, 일본 가면 까마귀가 나와요.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우와, 지작이다. 진짜. 자쿰 피작이라고? 아니야, 혼테일이야. 자쿰은 그냥 잡았지, 그때, 그 당시. 자쿰은 피작 없어도 잡았지 않아요? 혼테일부터 막혔지, 원콤딜이. 자쿰은 그렇게 센 데미지 없어. 대신 혼테일이 막 만식다니까 피작한 거잖아. 아, 메알몬 나왔죠? 빠따 보소. 게임 수준 봐. 초록 버섯 잡으러 하니까 다크스톤 버섯은 해. 제쉬. 너 바보야? 지금 교환하기 누르면 되잖아. 착해가지고 안 누르는 거 보소? 캡사클 준비하세요! 일진들 화났다. 아, 여기도 이제 인기 사양 터져가죠. 왼쪽에 에오스탑이 있으면 오른쪽에 헬리오스탑이라고 있는데, 이 쥐새끼들, 여기, 지금 정확히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못의
안, 못에 약간에 착지한 다음에, 럭키 세븐 존나 갈기면은 그냥 제자리 사냥 개꿀. 참고로 이거, 이거 뭐, 저 보시면,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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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였지? 이거, 이거, 세 글자! 그 뭐지? 공양미? 정보미! 맞아, 정보미! 이거 모아가지고, 그, 밑에 RMR 가서 퀘스트 완료하면 경험치도 개꿀. 어, 태공의 나루터 메이프스 칸다. 맞아, 이거 군밤 모자 되게 유행했어. 군밤 모자랑 그 오비 모자. 와, 생긴 거 봐. 진짜 몬스터 생긴 거 봐. 얘가 240레벨 몬스터로 나오죠? 바로 대박 납니다. 와. 아, 여기 야시장. 노래 개 좋았어요. 아, 스텔링. 사나운 탈탱이. 이거 아마 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케이크도 있고요. 궁정. 이거 여기 옷이 맵 바꿀 수 있어요. 캐시잡 입어보고 한번 마을에서 한번 입어보라는데 화면 해상도는 거의 뭐 120대 280급. 해상도 좀 늘려줘. 저걸로 뭘 보라고 망지. 듀프인가 저거? 블리자드. 딱 하나만 괜찮은 거 보자. 20만원, 응? 10만원도 안 나간다고요. 어떤 님이 아까 20만 이라고 스샷 찍을까요? 했음. 스샷 찍을래요? 찍어요? 찍으세요. 진짜 옛날에는 장사, 애들끼리 장사를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개 어거지입니다. 개 어거지. 그냥 지꼴린 대로 부르고 지꼴린 대로 비싸면 비싸다 하고 그냥 뭐 갑자기 이제 갑자기 뭐 시세보다 좀 싸게 산다? 갑자기 후 부르고 빈도빵을 친구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5억에 산다는데요? 저분한테 봐세요, 그럼, 쓰고, 넹! 이거 팔아요! 무한반복. 진짜. 자, 이렇게 일단 오늘 메이플 사진, 이렇게 되게 봤는데요. 옛날에 정말 재밌는 거 많았죠. 물론 이제, 막상 이대로 돌아가면 이제 한 99.9%가 다 좋겠지만, 역시 추억은 미화되는 법. 녹화는 여기까지.